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업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죠. 그런데 대출자 사정이 좋아져도 은행이 인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 사람들이 대체로 금리를 얼마나 인하받는지 알 수 없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컸는데요. 앞으로는 은행이 금리를 얼마 인하했는지 공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내 수준이면은 금리가 얼마 인하될 수 있겠다. 대출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.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승진과 취업, 이직 등으로 신용이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. 신청 요건에 해당돼 온라인으로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해봤습니다. 간단히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. 저의 금리 인하 요구는 실패했습니다. 인하에 성공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. 은행들이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, 이자 감면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은행마다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용률도 저조합니다. 실제로 재작년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 건수는 88만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23만여 건뿐입니다.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평균 인하 금리를 공개하고 대면과 비대면 신청 시 가계와 기업, 신용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쪼개 수용률이 공시됩니다.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라 얼마나 금리를 낮췄는지는 다음 달부터 공개됩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